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10월 셋째 주 주말 아침 암호화폐 시장 어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8,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 분위기 주도하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 빨간불 넓게 켜진 시장 분위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1.64% 하락한 7,92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8,000달러 위에서 박스권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 8,000달러 선이 붕괴되고 장중한 때 7,816달러까지 하락했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반등 시도하며 7,9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17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1%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비트코인 SV를 제외한 모든 종목 하락 중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셔도 대부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간이 보이는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지만 모두 한 자릿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솔브케어가 26%대로 상승하면서 독보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BKEX가 1위, L뱅크가 2위, 비트포렉스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 확인해보시면 45위로 내려와 있고요. 업비트 역시 어제보다 내려온 5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32% 하락한 941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하락세의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은 암호코인 13% 정도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61%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94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던 리플이 현재 비트코인을 제치고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 사이에서 솔브케어 13%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썬더토큰 7%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8,000달러가 무너진 이후 현재는 7,900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가격 분석을 차트로 설명하고 있는 뉴스BTC의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8,120달러와 8,000달러 저항선 아래에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8,120달러와 8,240달러 선을 넘지 못하는 한 하락 추세는 더 강화될 수 있는데요. 현재 주요 지지선은 7,800달러이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7,500달러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마이클 반데르 포프 역시 비트코인 하락장의 최후 보루는 약 7,4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시장은 하락세를 따라 움직이는 구매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약세 심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모든 차트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가 페이스북 프라펫의 예측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분석에 입각한 데이터의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월 중순까지 현재 가격인 약 8,000달러보다 25% 상승해 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 내년 5월 반감기까지 90% 정도 오른 15,5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요 지지선이 더 낮아지게 될지 혹은 다시 8,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약세 분위기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될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8,0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지지선이 더 후퇴하게 될 가능성 쪽으로 의견들이 치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은행에 3억 500만 달러 가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조달이 필요 없다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언급했습니다. 그는 리플사가 매주 평균 30여 건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은행에 3억 500만 달러, 하나 약 3,602억 원의 회사 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재 150억 달러, 한화 약 17조 7,150억 원 규모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리플랜 네트워크를 통한 블록체인 결제를 위해 핀테크 회사인 피나스트리와 제휴했을 당시 리플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또한 이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 만약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기업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규제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페이스북은 그들이 사용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플 차트는 현재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스웰 호재로 상승 메리트가 많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리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그램 토큰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연방법 위반이라며 유통을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토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했었다며 임시 중단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램이 증권이라며 유통을 차단했던 SEC의 긴급 조치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은 SEC에 톤에 대한 긴급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SEC 긴급 조치는 오랜 대법원 판례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점, 일반 상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은 ICO, 즉 암호화폐 공개에서 어떤 증권도 일반 투자자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기업은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 계약 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톤 블록체인의 완성과 출시 후 화폐인 그램 지급을 제한하는 개별 구매 계약을 제한된 수의 수준 높은 구매자들과 체결했다며 ICO의 사모 투자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모 투자 활동에 대해 1933년 증권법에 등록 면제 조항에 따른 증권 공개로 처리했다며 톤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그램은 구매 계약과 구별된 별도의 화폐 또는 금, 은, 설탕과 같은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이 같은 조치가 사모펀드 참여자나 대중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SEC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SEC의 가처분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텔레그램은 답변서에 금융규제기관이 프로젝트 관련 문서 작성과 증명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며 관련 문건과 증거 제출 요청 등 SEC의 가처분 명령을 연방법원이 기각해줄 것과 SEC가 주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신속한 소송 일정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에는 규제기관의 소환장 발부 조치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텔레그램은 SEC 조치에 따라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톤 블록체인 네트워크 출시와 토큰 유통 시기를 연기하게 될 전망인데요. 텔레그램은 주요 투자자 그룹에게 기한 내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기한 연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투자 계약에는 이달 말일까지 톤을 가동하지 못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계약 사항이 있죠. 하지만 텔레그램이 자사 블록체인 톤 메인넷 출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SE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더해 톤에 대한 임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말아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힘겨루기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24일 진행될 리브라와 톤의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부사장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만 견제하다간 디지털 위안화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규제 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리브라 압박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개발한 디지털 위안화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 관계자들이 리브라를 규제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이 가진 영향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의 제재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보호되는 새로운 디지털 준비 통화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5년 후 중국이 그들의 통제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국 규제당국과 정치권은 리브라가 자금 세탁 등의 문제로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난 6월 리브라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의회 청문회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려는 주요 파트너사들을 압박해 줄줄이 탈퇴하는 사건을 전해드렸었죠. 데이비드 마커스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규제당국과 정치권에 이어지는 공세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이 연준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뜸들이는 동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연구개발에 착수한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완성 단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등 유럽의 금융규제기관에서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금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브누아 겔의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금융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막지는 않겠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했을 당시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특히 유럽 정치계는 리브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금융안정성 위협과 통화주권 약화를 우려하며 유럽 내 출시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꾀레 이사는 집행위원회나 중앙은행이나 유럽을 스테이블코인 금지구역으로 만들 의사는 없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높은 규제 수준을 충족하고 광범위한 공공정책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누아 꾀레 집행이사는 이번 IMF 연례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에게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가 도출한 사안들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10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1.49% 하락한 $7,94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중순입니다. 단풍도 절정에 이른다고 하고요. 가을 산행철이 되면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 등산하고자 하는 분 계시다면 산악사고를 꼭 예방하셔서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소식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